고추 농사는 몇 년간 지으셨어요? 지금 올해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년째? 예. 지금 이제 정식은 언제 하셨어요? 이게 2월 3일 날 정식했습니다. 2월 3일? 예. 좀 뭐 빨리 심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 시기에 보통 고추를 많이 심지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매를 하다 보니까. 예, 예. 예. 4월, 5월, 6월 달이 아무래도 가격이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조금 일찍 심는 편이죠. 이제 근데 요새 작년에 고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예, 예. 이렇게 빨리 심으시면 가온을 아무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좀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으세요? 근데 일단은 작물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네. 작물을 잘 키면은 그래도 가격이 좀 싸더라도. 예, 예. 남들보다는 경쟁률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온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일찍 심으셨어요? 예, 작년에는 2월 16일 날. 작년에도? 예. 예. 작년에 좀 고추 가격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괜찮았나요? 어때 소득 면에서는? 그래도 5월, 6월, 7월 달에. 예,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형성이 돼가지고요. 예, 예. 그나마 좀 낫다고 봐야 돼요. 가격이 안 좋더라도 어쨌든 남들보다 훨씬 빨리 수확물이 예. 나오다 보니까 예, 예. 그 어느 정도 가격에 있어서는 괜찮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지금 야간 온도는 몇 도로 좀 잡고 계세요? 지금 13도 정식하고 13도 예. 잡았다가 예, 지금은 예. 1도 다운시켜서 12도로. 12도 정도? 예, 예. TS 계열 품종인데 12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높게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지금은 이제 막 정식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활착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생긴 게 큰 문제는 없어 보여도 예. 뭐 야간 온도가 낮으면 이제 꽃이 이제 계속 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그 고추가 달릴 텐데 그런 고추들이 야간 온도가 좀 낮으면 낙과가 많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15도, 뭐 16도 정도로는 그래도 야간 온도를 좀 잡아주시는 게.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난방비가 이제 워낙.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 이 시기에서 많이 원래 안 심으시죠. 예. 고추 가격이 좋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번 추위 지나면, 예. 다음 좀 지나게 되면은 온도가 좀 많이 다운되잖아요. 예. 높아지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좀 더 올릴. 예, 좀 더 올려주세요. 예. 작년부터. 예. 제가 알기로 여기 저희 그 농법대로 예. 퇴비도 안 쓰시고 예. 농사를 지어보셨는데 작년에 좀 어땠어요? 작년에는 저기 수정률은 예, 예.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률이? 예. 거의 그 뜨거울 때도 착과율은 거의 한 100% 정도 된다고. 뭐 그러니까 꽃이 핀 거에서 열매가 예. 다 메리질 정도로 착과율이 예. 좋았다라고 예. 느끼셨나요? 예. 작년 정확히 어떤 비료들을 쓰셨나요? 지금 하이그린하고 예, 예. 엔텍 그리고 더블인 예. 그 바삭코트 넣고 예. 바삭코트는 이제 포기해야 이제 그 하고 쓰다 보니까 뭐 관주 비료는 또 하카포스 예, 312라고 812 예. 예. 그걸 이제 교대로 이제 저희 비료 다 쓰셨네요. 예. 예. 그럼 지금 더블인으로 퇴비를 대체해서 넣으셨는데 예. 기존에는 뭐 어떤 거 쓰셨나요? 퇴비로? 소태배도 넣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소태배를 넣고 나서 제가 한 2년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재작년이죠? 예. 재작년은 아예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퇴비를 아예 안 넣고? 예, 살충제하고 예. 살균제만 넣고 이제 예, 예. 한 해 하고. 예, 예.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낫더라고요. 그렇죠. 퇴비 넣은 것보다 안 넣은 게 차라리 낫죠. 예. 예.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퇴비를 잘못 뿌리면 뭐 가스 피해는 당연하고 여러 가지 뭐 병해충 이런 것들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우스에서는 추비 관주를 예, 제가 예. 이제 없으면 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그러한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분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 포대퇴비 많이 넣으시잖아요, 농가분들이. 예. 포대퇴비도 근데 너무 많이 넣으시고. 예. 또 포대퇴비가 뭐 물론 되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품질 좋고 그런 퇴비들도 있긴 하겠지만 뭐 포대퇴비도 간혹 그 제가 사용하신 농가분들을 보면 뭐 가스 피해나 이런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퇴비 사용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착과량은 뭐 되게 잘 나왔다고 지금 느끼셨는데 예. 과 크기나 이런 건 좀 어땠나요? 예, 과는 너무 커가지고 예. 경매사들이 가격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너무 커서? 예. 대신 뭐 그 단가는 적더라도 어쨌든 수확량이 많으니까. 예, 수확량은 예, 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4동 한 2,700주 정도 했는데 예, 예.
한 1,400박스? 1,400박스. 예. 홍고추로 1,400박스. 예, 예. 10kg짜리로. 10kg짜리. 예. 예. 그거 따고. 따고. 예. 그다음에 홍고추로 그냥 말린 것이. 예. 말린 것이 한 300근. 아, 300근 더 따고. 그리고 버린 것이 한 200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따기 싫어서. 야, 막판에. 예. 예. 뭐 소득면에서는 작년에 괜찮으셨나요? 어땠어요? 예, 괜찮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예. 한 나무에 한 근 반 이상 거의 두 근 정도 따는 걸로. 두 근 정도? 예. 예. 주당 두 근. 물론 하우스라서. 예. 뭐 더 당연히 노지보다 많이 따겠지만. 하우스라고 해서 무조건 주당 한 근 따는 것도 아니고. 작년이 그 노지 고추는 전체적으로 풍년이었지만 하우스 고추는 사실 조금 힘든 해였거든요. 너무 뜨겁기도 하고 가물고 예년보다 물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타이밍을 못 맞추신 분들은 굉장히 힘든 해셨는데 요거는 이제 하우스긴 하지만 뭐 한 근, 주당 한 근 반에서 두 근 가까이 수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병충해 예방을 잘해야. 아, 그건 당연하죠. 예.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예. 원래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도 농사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라고 하는데 토양 관리나 예. 병해충 관리는 당연히 잘 해주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분 관리로 저희가 이제 저희 비료를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예. 기존의 퇴비 일반 퇴비나 그 다음에 기존 복합 비료 사용할 때보다는 어쨌든 착과량도 많고 그 다음에 과도 크게 잘 나왔다는 얘기네요. 예. 예. 그래서 올해도 지금 똑같이 예 똑같은 농법으로 그냥 가고 있어요. 네, 똑같은 농법으로. 그리고 올해 처방은 작년하고 사실 미세하게 거의 다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변했는데요. 작년에는 퇴비 대용으로 이제 유명한 제품이죠. 더블인을 권장을 해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엔 토양 염류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하시기에, 더블인보다 이제 알가소일이라는 제품이 그 토양 염류 관리, 하우스 염류 관리에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퇴비 대용으로 알가소일 처방해드렸고요. 그리고 엔텍, 하이그린, 그리고 바사코트. 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제 시즌 내내 하카포스 포스카소를 처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작년 이상의 작황을 볼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